내가 지금 힘든 이유 무엇인가요?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태어난 나라 때문인가요? 나의 배우자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린 시절 나를 학대했던 부모 때문인가요? 유전자 때문? 아니면 내 성별 때문? 지금의 경제 상황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가진 질병 때문인가요? 날 괴롭힌 친구나 동료 때문인가요? 그 대답이 무엇이든 나 이외의 모든 것이라면 크든 작든 피해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 마인드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난 아니야 라고 울타리를 쳐버리기 쉬운데요. 잠깐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닌 무언가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다면 아주 깊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다 보면 내가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는 메시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나의 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마인드는 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계속해서 그 정답은 정말 단순해요. 피해자 마인드로 바라보는 세상에선 내가 피해자일 일들만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이죠. 내 두뇌에 있는 망상활성계는 계속해서 내가 피해자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일 상황들만 더욱더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됐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항상 두들겨 맞았고 정신적으로도 학대당했어요. 그게 어떻게 내 책임이죠? 나는 그저 학교 끝나고 집에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게 어떻게 내 책임이죠? 난 항상 사람들에게 잘해준 죄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늘 날 따돌림했고 사회생활조차 힘들 정도로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그것조차 내 책임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많이 괴롭죠? 맞아요. 충분히 괴로울 수 있어요. 괴로운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울어도 되고 얼마든지 힘들어해도 돼요. 다만 내가 충분히 울었고 이제 우는 것조차 지겹다. 이 괴로움에서 진심으로 벗어나고 싶다. 그렇다면 더 이상은 내가 피해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따지자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내 삶의 주도권자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아니, 행복까지 바라지도 않고 이 불행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피해자로 남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죽지 못해 살았던 그런 날들에 날카로운 물건만 보이면 집어들고 스스로를 해치고 싶었던 그런 나날들에 셀 수 없이 많은 밤들을 지새우며 떠올렸던 질문들이 있어요. 왜 나는 저 집이 아닌 이 집에 태어난 걸까? 왜 나는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도 미움만 사는 거지? 왜 나는 남들보다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평생 질병에 시달려야 되지? 왜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성범죄를 겪어야 되지? 왜 나는 가니고 쓰개고 다 빼준 친구들한테 틈만 나면 뒤통수를 맞아야 되지?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우울한 아이였던 거지? 왜 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야만 했지? 왜 나는 폭력을 겪어도 부모님한테 도움도 요청하지 못했지? 왜 나는 그것도 모자라서 날 가스라이팅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람까지 기어이 만나게 된 거지? 왜 내 주변에 온통 나쁜 사람들만 가득할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라고 밤을 지새우며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왜 라는 질문을 나열하자면 또 며칠 밤을 새야 될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왜 다들 멀쩡히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드라마인 건지, 왜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일어날라 치면 이 세상이 비웃기라도 하듯 니까짓게? 라는 목소리를 들려주듯 큰 절망을 안겨주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럼 내가 이 나라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국적을 바꾸라는 거야? 국적을 어떻게 바꿔? 아니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걸 나한테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난 아직 어린데 내가 집을 나가서 혼자 살 순 없잖아. 아니 난 여자이고 날 때부터 여자였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자라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면 나 너를 어쩌라는 거야? 성적인 놀이개로 바라보지 않으려며 성전환 수술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 생각의 굴레에서 정말 미칠 것 같은 나날들을 보냈죠.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의 평온함과 지복의 삶
상태,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다 괜찮아,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 질문들에 대한 아주 이상적이고 굉장히 납득할 만한 정답을 찾아서가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고 더 이상은 내가 세상의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살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명상을 하고 분리해서 바라보기를 계속 수행하면서 나와 에고를 분리해서 보는 게 가능해진 거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괴로움으로 몰아넣는 그런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계속 그 질문에 끄달리고 끄달려 생각을 멈출 수 없을 때 그 질문들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과연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질문들, 그 생각들을 읽어보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나요?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을 세상에 맡겨두고 있진 않나요? 내 환경 때문에, 건강 상태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때문에에 갇혀서 나는 너무나 힘없고 연약한 존재로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얼마나 스스로가 가진 무한한 엄청난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그걸 느끼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고 있어도, 내가 괴롭힘을 받고 있어도, 아니면 심각하게 학대를 받고 있어도 이 모든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은요, 스스로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나름 야무지게 산다고 생각했던 저조차도 실제로는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고, 내 환경에, 세상에, 이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서 환경과 세상과 시대가 날 구해주지 않으면 내 삶은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천국과 지옥이 모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날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도 또 어떤 날은 그냥 하늘 보면서 미소 지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 경험해보셨다면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맑은 날씨에 눈물겹게 감사하지만 또 어떤 날은 내 마음과 다르게 맑기만한 날씨가 얇게 느껴지죠. 모두 내 마음의 작용입니다. 누가 내 면전에 대고 막 나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진짜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럴 수 있지? 라고 도덕적 평가를 내리죠. 거기까진 괜찮아요. 그 평가까진 괜찮아요. 하지만 그 평가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고 내가 기분이 상한 것을 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면전에 대고 뭐 예를 들어 인신공격을 해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왜 존재할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타고났나 보지. 아, 그 사람 잘났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게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내 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마인드입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습니까? 누군가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럴 거면 낳지 말든가 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놓고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도 무능하면 아이를 왜 가져? 라고 부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원망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온 세상 같은 사람들이 나를 홀대했다면 충분히 원망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면전에 대고 막 나를 욕하는 그런 사람도, 그리고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은 내 부모도, 내 노력과는 무관하게 자꾸만 밖으로 도는 남편도 모두 각자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나를 포함한 이 지구상의 77억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최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주변 사람들의 모자람, 그걸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면 나 자신의 모자람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잘나고 완벽한 사람들인데 내가 미워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도 세상으로부터 그만큼밖에 못 받았다고 느끼고 그만큼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줄 줄 아는 곳이 딱 그만큼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예를 들어 직장 상사도 세상으로부터 본인이 받은 것이 그것뿐이라고 믿고 있어서 나에게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잘할 줄 아는데 나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들의 최선이에요. 누군가가 날 구해주기 바라면,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지금 내 고통이 끝나도록 누군가가 완전히 도와주길 바랐던 그런 시점에서는요,
제가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깥에 두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느꼈고 지금 이 상황에선 완전 속수무책이니까 답이 없다고 느꼈죠. 답이 없다고 느끼니까 죽음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계속 시도한 거고요. 하지만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고 죽지 않았죠. 그리고 정말 바닥에서 위를 보고 올라가기엔 너무 막막해서 땅을 파고 파고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반대쪽 땅을 파고 나왔던 그 시점에서는요,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을 나름 하기 시작했어요. 얻을 거야, 나도 이룰 거야, 성취할 거야,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삶을 바꿔보자,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기대한 것이 큰 만큼 무너지는 일도 굉장히 잦았어요. 아, 나는 자꾸 집착하는 건가, 내가 욕심이 많은 건가 스스로 물어보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괴감도 느꼈죠. 하지만 행복해지려는 몸부림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괴로움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거기서라도 어떻게 벗어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엄청난 기복이 있었죠.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인생 그래프는 언제나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이죠. 좁게 봤을 때는 매번의 다운에서 그게 또 한 번의 바닥이라고 느낍니다. 예전에 친 바닥보다는 훨씬 위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바닥보다 더 바닥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인생은 어쨌거나 큰 그림으로서 상승 곡선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겪을 만큼의 업앤다운을 다 겪고 나면 반드시 집착이 일어나는 대신에 알미 오는 순간이 오고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비워지고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 나에게 힘이 있다는 거 인지하고 외부를 탓하려는 걸 알아차리고 날숨을 내쉬면서 그 생각을 흘려보낼 줄만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다 내 잘못이야가 아니라 모두 내 책임이니 내가 바꿀 수 있어를 알게 되면 미운 사람도 원망할 사람도 용서하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 사람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에게 너무 심한 말을 들어서 내 마음이 다쳤다면 세상은 오늘도 나한테 야박해 라는 생각을 할 것인지, 오늘도 수행 대상이 한 명 더 나타났군, 이 기회에 내가 명상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것인지 100%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나에게 달려있죠. 100%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100% 내가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게 내 책임인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나쁜 일을 겪었다는 게 아니라 모두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선택권은 나에게 있어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해서 아직도 그 상처에 시달린다면 바꿀 수 없는 과거는 그대로 두고요. 그 사건이 나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걸 활용해서 내가 나를 위해 아니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조차 나에게 100%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후에 100%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과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의 차이는 삶의 주도권을 쥐느냐 포기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의 차이도 아니고 전생에 지은 죄? 그런 거 우리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죠? 만약 그 상황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저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만 바꾸면 되는 거죠. 제가 성폭력을 겪었던 그 경험을 영원한 고통으로 남기느냐 아니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느냐, 그 차이가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나, 그 틀에 갇혀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보내느냐 아니면 당시에 무지했던 나도 용서하고 나를 아프게 한 상대의 결핍도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모든 걸 극복하고 그 경험으로 주변을 밝히느냐 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픔을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겪은 여성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드리고 제가 상처를 극복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해 경험이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스스로를 더 올가매고 더욱 큰 결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애초에 왜 스스로 그런 가해를 하게 됐는지 그걸 일으킨 결핍, 굉장히 깊은 곳에 묵혀져 있는 그 아픔을 꺼내서 해소하도록 도와서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가해를 하지 않도록 이끌어 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그 일을 함으로써 나의 경험을 통해 그 고통을 극복하고 그 똑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 그리고 그 고통을 준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최소한 이 두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혹시나 더 생겨날 수 있었던 피해자들의 발생까지 막을 수 있다면 5명, 6명의 삶에 조금이나마 빛을 보태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께 여러분의 상처를 극복해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모든 것들은 내가 극복함으로써 내 삶에 정말 진귀한 보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펙도 별로, 집안도 별로, 심지어 부모님은 날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나는 가정 안에서 애물단지예요. 회사도 월급이 아쉬워서 억지로 다니고 있고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정확히 몰라요.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하는 게 있어봤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 말씀해달라고 하면 거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나라는 사람은 정말 그런 존재인가요? 인간 누구누구로서 정의되어서 사회 안에서 나에게 알려준 나의 가치대로 스스로를 계속 보실 건가요? 아이들은 왜 넘어져서 아픈 걸 금방 잊고 또 장난감에 몰두할 수 있는지, 방금 깨물고 싸운 친구랑 어떻게 바로 같이 놀 수 있는지, 그 무한한 수용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엄청난 힘을 내가 어디에 감춰두었는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마음속에 세상 전체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 하나도 누구보다 잘나고 못나지 않았고 모두는 똑같아요. 똑같지만 얼마만큼 잊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포용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걸 해결할 줄 압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굉장한 힘을 가진 한계가 없는 존재라는 거 정말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내용이죠. 종교는 없지만 아름다운 성경의 한 구절로 마무리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병원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